딤섬. 딤섬 새우 하가우 만두 쪄가지고 먹겠습니다. 만두인가? 딤섬. 이렇게 생겼구나. 맛있게 잘 짜졌네. 새우 딤섬. 와, 엄청 부드럽다. 와, 부드럽게 맛있게 잘 짜졌네요. 와, 엄청 부드럽네. 와, 오, 부드러워. 마 열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마 열라면. 스프가 후추 불러. 스프가 3개군. 원더이 스프, 후추 불러. 본맛 스프. 후추블럭, 마늘 후추블럭 스프 넣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건더기 되었구나. 열라면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라면. 이게 무슨 라면이지, 자기야? 마 열라면. 마 여자면 라면. 마 여자면 라면이 아니고, 마 열라면. 아. 마 열라면. 마 열라면. 약간 매운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매우고. 그리고 만두요. 딤섬. 딤섬 만두야? 딤섬 새우 만두. 딤섬 새우. 김똥. 딤섬. 김똥. 딤똥. 딤똥이 아니고. 딤똥이 아니고 딤섬. 김똥. 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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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고요. 파김치하고 김치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매운 건 나는 못 먹어. 오, 국물은 얼큰하고 좋은데. 얼큰하. 맵나. 맵지는 않아.
약간 맵다. 많이는 안 맵고. 약간. 먹을만하네. 약간. 약간 맵네. 후추 맛이. 후추 맛이 약간 있는 것 같다. 요즘 시대 맞게 했지 뭐. 요즘 신상품 나오는 게 젊은 사람들 이전으로 나오니까. 신라면보다는 좀 덜 매운 것 같은데? 신라면 덜해도. 그거는 완전 맵고. 이건 약간 맵고. 맛있다. 아우, 더워. 성분 쳐야겠다. 그럼. 아우 좋아. 맛있네. 부드럽고. 부드럽게 보이네 이거. 새우 김써. 아 웃기잖아. 새우 김떡. 김성. 김성. 이름도 다 요상하게 또 기억한 거야. 맛있으면 맛있냐? 맛있냐? 당연히 매우니까 땀나기 시작하구만. 더우니까요. 뜨거운 거 먹으니까. 더웠을 뿐이야. 뜨거운 거 먹어요. 뜨거운 거. 여보다. 이제 땀나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만두긴 만두인데 만해. 만두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네. 김 때문에서 그런가? 김 때문에서. 알았어, 많이 먹어. 만두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나는 옛날에 태어났고 자기야. 된장찌개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된장찌개? 나는 옛날 태어난 사람이라 된장찌개가 최고야. 요즘 새로 나온 음식 맛있다 그래서 먹는 건데 그냥 먹을 뿐이지. 된장찌개가 최고야. 된장이 옛날 사람이라. 맛있어. 자기는 요즘 뭐 MZ시대? 자기는 무슨 시대야? X세대야? 나는 X세대지. 우리는 죽는 시대. 우리는 보릿고개 시대. 보릿고개? 우리는 배고픈 시대야. 배고팠으니까. 밀가루 많이 먹었으니 우리는 밀가루 시대래. 근데 확실히 맵지는 않다. 자기 먹기엔 딱 좋은데. 내 먹기 딱 좋아. 이거 매운 거 먹는 사람은 이건 매운 거 이것도. 확실히 안 맵네. 당연히 목재 딱 좋네. 보니까. 맞지?
새우가 있냐? 만두는 쫀득쫀득한 게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냐?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갖고 라면에 덜 뿌려갖고 천만 다행이야. 이마트에서 사온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새우 딤섬인데 딤섬 새우? 이름이 뭔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난 라면 좀 건져내고 밥 좀 말아 먹을게. 어, 자기 밥 먹어. 밥 조금만 말아야겠다. 내 먹기는 딱 좋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한테는 딱 좋네. 먹으면 먹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한테는 딱 좋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